다시 전주체육관입니다. 스코어는 석점차. 초반 흐름은 전주 KCC가 완전히 잡았지만 어느덧 또 추격을 허용하면서 현재 석점차가 나고 있습니다. 턴오버 개수는 뭐 3개, 2개, 전주 KCC가 오히려 한 개를 더 했고요. 그러나 리바운드 개수도 초반 지금 팀 리바운드까지 더했을 때는 13, 13개를 잡은 전주 KCC, 그리고 서울 SK는 현재 11개, 2개 차이밖에 나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에 지금 힘을 냈어요, SK가. 네. 하이트 선수가 지금 뭐 한 4분께 들어와서 네. 득점을 좀 많이 해줬네요. 자, 이 KCC 입장에서는 한번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 기록은 역시 2쿼터와 3쿼터의 평균 5점씩 지금 앞선 4경기는 2, 3쿼터 때는 계속해서 SK에게 완전 뒤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맞대결에서 네. 지금 18점, 19점을 2, 3쿼터에 넣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23점씩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24점 가까이 넣었기 때문에 2쿼터, 3쿼터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외국인 선수 2명이 뛰는 2, 3쿼터는 SK가 강했습니다. 네. 자, 이 1쿼터에는 에런 헨즈가 6분을 뛰고 무득점 꽁꽁 막혔었는데요. 이제 2쿼터 시작됩니다. 2쿼터는 안영준, 이현석, 김민수, 화이트, 헨즈가 뛰고 있는 서울 SK고요. 전주 KCC는 자스로드, 에밋, 이정현, 송교창, 이현민이 뛰입니다. 에밋, 화이트 앞에 두고 복슛 3점! 매치가 지금 가드 그 이현민 선수를 헨즈 선수가 막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대쪽. 자, 약간 불안했습니다. 아, 잡지 못하네요. 턴오버, 그리고 에밋이 달립니다. 한번 피하고 반칙을 만들어냈고 득점까지. 안드레 에밋. 자, 이것도 다시 초반에 KCC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요. 오늘 KCC의 수비는 골밑 안에서는 절대 밑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골밑은 굉장히 지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쉽게 안쪽에서 지금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SK예요. 헤인즈 이미 앞에 두고 드디어 첫 득점. 6대 20. 자, 에밋 선수를 지금 화이트 선수한테 맡겼거든요. 그렇군요. 로드는 김민수가 맡고 있고요. 자, 에밋 공격시간 7초. 화이트 선수가 골 밑에 가 있네요. 예. 이정현 뒤로 물러나면서 뱅크샷 시도 짧았습니다. 다시 이정현 공격 리바운드 뒤로 에밋 3개, 에밋 마무리. 골밑슛은 굉장히 정확하죠, 에밋 선수. 네. 자, 28대 20. SK는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이 잘 되질 않고 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SK는 슛이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예. 네, 오다 보니까 좀 슛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KCC가 지금 수비를 강화했다는 거죠. 팀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 최근 3시즌 KCC 득점 역시 이 에밋 선수의 득점 비율 자체가 의존도가 조금은 낮아지면서 다른 선수들에 좀 더 활발하게 좀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팀 같은 경우 지금 예. 뭐 멤버가 조금 약하다 싶은 팀은 본인 득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KCC의 멤버는 굉장히 좋은 멤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밋 선수가 득점을 안 해도 득점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득점 욕심을 좀 버리고 뭐 굳은 일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수비 위주 아니면 뭐 득점이 꼭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해주면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죠. 네, 재밌는 기록은 에밋 선수가 SK전에 25.7득점으로 자신의 평균 22점보다 많은데 그게 오히려 지금 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승윤 감독은 에밋 선수가 SK전에 잘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에밋 선수가 오늘 경기는 좀 많이 뛸 것 네. 같습니다. 자, 5라운드 들어서는 에밋 선수가 평균 5라운드 5경기 15.8득점 본인 평균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5라운드 기록이긴 한데
아, 오늘 에미스 선수의 역할도 역시 지금 매치업 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5라운드에서 로드 선수가 상승하면서 네. 에미스 선수의 득점이 좀 내려간다. 네,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둘이 아, 합쳐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게임 뛰는 시간이 이제 로드 선수가 조금 늘어난다. 에미스 네. 선수가 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현재 에미스 12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헤인즈 에민 앞에서 김민수 자, 김민수가 어렵게 들어가다 어려운 슛, 슛 일단 반칙만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헤인즈 쪽이 잘 안 먹히니까 한번 왼쪽으로 와서 김민수가 도전을 해봤는데요. 파울이 아니다. 네, 송계창 선수 좀 억울해하네요. 네, 김민수 선수는 이제 파울을 얻었어요. 예. 네. 송기창 네. 선수가 수비가 좋거든요. 진경 감독도 이 파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나 봅니다. 자, 5라운드 들어서는 자신의 평균 득점 5라운드 다섯 경기 동안 한 두 점 정도를 더 만들고 있는 김민수 선수입니다. 기억나가죠? 수비를 바꾸는군요. 스트리트 드롭션 일단 성공입니다. 그리고 터치 패스 너무 강했네요. 이정현 기다립니다. 이정현 달리다가 빈 곳 보고 에미스의 노릇 패스 반대쪽 오픈 송교창 짧았네요. 오. 자, 지금은 라인 크로스인데 다칩니다. 조심해야겠죠. 아, 굉장히 오늘 치열한데요. 예. 네, 벤치도 그렇고 네,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KCC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정현 안쪽 트윅 에미 뒤로 물러나면서 페이드어웨이 짧았습니다. 손이 많이 들어와요. 김민수 불안했고 다시 헤인즈에게 헤인즈 골밑 득점. 헤인즈 선수가 좀 열받았어요. 예. 네. 아주 강하게 들어가네. 집중 견제를 만끽하자. 네. 예. 헤인즈 선수가 좀 피해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예. 지금은 아주 몸싸움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28대 24. 송교창 이현민 다시 이현민. 안쪽 엔트리 패스 잘 쓸어듭니다. 아, 여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어제 어제 마지막에 이정현 선수가 찰스 로드 선수한테 패스할 때 높아가지고 목에 실책이 됐거든요. 예. 자, 헤인즈도 득점. 헤인즈도 열 받았네요. 지금 자존심이 네. 상했어요. 네. 무리해서 들어가는데도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30대 26 점수는 6점 차. 이현민 골 밑에 찰스로드와 최우경의 몸싸움도 치열합니다. 에밋 더블팀 반대쪽 이정현 던졌습니다. 이렇고요. 자, 지금 김민수와 에밋이 리바운드 담는 과정에서 이번엔 에밋의 반칙. 네, 다치겠는데요. 네, 김민수 많이 넘어지네요. 네, 선수들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지금. 최우경 선수하고 로드 선수. 그렇죠. 지금도 네,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예. 최우경 로드도 어서 체크를 하고 일단 미소로 네. 파이를 합니다. 골 밑에서요? 몸싸움이 네. 정말 많습니다. 요 전에는 예. 얼굴이 서로 마주보면서 10cm도 예, 이거예요 지금, 바로 네. 페이스 투 페이스를 했는데 예. 네.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라는 거죠. 그래, 골 밑에서 굉장히 몸싸움이 예. 강했습니다. 김민수 선수도 많이 네. 터지고요. 자, 지금 예. 게임은 좀 선수들이 좀 그 몸싸움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재밌는데 예. 다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뭐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 팀 다. 헤인즈 스핀 받고 안 됐죠. 이현석
송교창과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김민수 독슛 짧았어요. 네, 송교창 선수도 키가 크거든요. 에메이 네. 패스 안쪽으로 올려줬고 찰스로도 불안합니다. 헤인즈 일단은 이전 연습을 할 때 반칙 수락. 지금 전주 KC는 반칙 3개, 서울 SK는 지금 핀펄 1개밖에 없습니다. 접수 넉점차 데리코 화이트. SK 공격이나 스페인 화이트 석점 길었네요. 자 리바운드 솔밋 돌면서 득점. 최부경 최부경 선수 오펜스 리바운드에 의해서 득점까지 잘해줬어요. 야 전주 KCC에서 두 점차까지 추격을 당하자 장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네. 안 들어간 거를 상대팀한테 뺏기면은 리바운드 주게 되면 첫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다시 리바운드에서 득점까지 이어주는 게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자, 이경호 선수. 네, 지금 몸싸움이 계속 나죠. 밀고 탈스로스 선수도 밀고. 네. 네. 이전에 굉장히 지금 몸싸움 심했거든요. 네. 바로 직행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2위와 3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SK는 오늘 경기를 잡고 공동 2위 올라섰지만 올라서겠다라는 의지인데 사실 잡기만 하면 공동 2위가 아니라 단독 2위 같은 상대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SK는 뭐 오늘 승리만 한다면 예. 뭐 단독 2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전적인 40루트가 예. 될 수도 있고 반면 KCC는 사실 오늘 경기를 잡고 승차를 벌여야지만 네. 앞선 경기에서 만약에 3승 3패가 되더라도 50점이나 지금 SK에게 뒤졌어요. 17이요. 네, 그래서 지금 승차, 전체적인 승차를 벌여야 됩니다. 예. 상대 전적은 필요 없고요. 그렇죠.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야 됩니다. 네. 한국형 외국인 바로 에런 헤이즈 선수인데요. 득점도 역대 지금 5위에 올라서 있고요. 뭐 만점 돌파도 이제 많이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리바운드, 스틸 블럭까지 3위권에 올라와 있는 에런 헤인즈 선수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만점까지 되겠는데요. 네. SK에서 재계약을 한다면요. 네. 30대 28. 상당히 치열한 2쿼터. 2쿼터 스코어는 10대 9로 SK가 한 점을 추격한 상황입니다. 오늘 1쿼터 6분가량 뛰고 무득점. 좋지 않았는데 이 쿼터는 무리하게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헤인즈입니다. 본인이 좀 무리하게 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득점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승진이 투입됐고요. 이정현 하승진에게 투입. 하승진 골 및 성공. 자, 김수호 선수는 많이 몸싸움을 하승진에게 걸진 않네요. 네. 지역방어였거든요. 네. 자, 지금은 뭔가 캐시 선수들에게 자, 지금 상황은 하승진 선수가 최병현 예. 선수를 계속 팔로 좀 이렇게 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병현 선수가 계속 뿌리쳤어요. 예. 네, 그러면서 하승진 선수 파울이 좀 불려졌는데 그러네요. 나는 억울하다. 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전 타임에서 추승진 감독도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항의를 하기 위해서 하승진 선수 진짜 안 밀었다고요! 네. 라는 네. 게 마지막 심판에게 대한 말이었고 그리고 계속 바로 이 장면인데 손을 계속 대자 네. 소리치고요. 다시 바로 바라봤네요. 감독은 지금 작전 타임은 선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임을 부를 타임이 아니었거든요. 예. 네, 이거는 심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부를 타임. 워낙 중요한 기억이기 때문에 판정 하나하나가 그리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날인 거잖아요. 양팀에게는요. 예. 계속 이렇게 대고 밀었는지 계속 대고. 네. 그리고 최우영 선수
계속 슈퍼볼 불어달라 불어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네. 아 오늘 심판들 힘들겠는데요. 예. 지금 뭐 심판 반칙 개수는요. 예. KCC가 전체적으로 1쿼터부터 합해서 10개 불렸고요. SK가 9개 불렸습니다. 지금 뭐 경고 받은 것도 많고요. 예. 하승진 선수 손 들고 있겠다. 되지 않고. 네. 재부경 파이팅. 오른쪽 에인즈 에니카 매치업 사이드 쪽 김민수 다시 돌파 시도 뒤로 물러나면서 뱅크샷 노골. 지금 화이트가 잡는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는 거군요. 네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하승진 선수 잠깐 밀었어요. 네. 점수는 넉점차 이 넉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태풍입니다. 안쪽으로 팀 찰스 론 김민수와 매치업 아이솔레이션 시도합니다. 불안했고 다시 전태풍에게 전태풍 안쪽으로 투입. 자 그리고 아 그러나 인정이 안 되는군요. 네, 인정이 안 되네요. 미리 불었어요. 예.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관중도 좀 야유 소리가 나오죠. 네. 여기서 파울했어요. 네. 네. 연결 동작 아니냐 네, 이런 그렇죠. 이정현 자스러드 포스트업 시도 골밑 득점. 아 오늘 KCC의 작전은 지금 로포스톱을 해서 예. 계속 그 미스매치 상황에서 계속 1대1이네요. 그렇군요. 1대1이고 또 더블팀 들어오게 되면 외곽 슛 쏘는 거예요. 헤인즈 짧았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죠. 결국 그 점은 KCC 입장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건데요. 네. 에민 재부경과 매치업 에민 하승진 들렸습니다. 수비 성공 서울 SK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지금 워낙 이 멤버들이 대등하니까 지금 선수교수가 어느 순간부터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쪽 투입 오 패스 파울 파이트 선수 두 번째 반칙. 자, 지금 문경 감독은 또 심판한테 항의하네요. 자, 그럼 뭐 정상적인 몸싸움인데 그걸 파울입니다. 자, 지금은 뭐 심판들이 그 많이 지금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벤치에 가서 설명도 하고 선수라고 얘기도 하고. 자, 이게 팀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오늘 김민수 선수가 왜 이쪽에서 파울을 불지 않고 저쪽에서 파울을 주느냐라고 문경 감독이 얘기 좀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 예, 김민수 선수. 예. 그건 말이 많이 늘어가지고. 아, 그럼요. 네, 늘어가지고 예. 저렇게 심판들하고 자유롭게. 어제도 우리랑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예. 아 좋더라고요. 아주 말도 구수하게 하고요. 자 충분히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 34대 28 이 KCC도 더 이상 많이 달아나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네. 자 이 쿼터 지금 스코어 차이를 좀 보면 이 쿼터는 13대 10 KCC가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IBN 스포츠에서 지금 몰테드가 함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해 주시고요. IBN 스포츠 농구 캐스터 3명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 몰텐 공인구 및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경기
2위와 3위의 매치업 같게 그리고 이 3위 팀 서울 SK는 잡으면 공동 2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KCC는 어제 1위 자리 탈환을 이제 목표로 추격을 목표로 경기를 했지만 패했기 때문에 2위 자리를 이제 지켜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정현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요. 발목 괜찮은가요?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 지금 상황은 예. 지금 미끄러졌는데 파울을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래블링 아니냐. 지금은 네. 전혀 터치가 없었는데요. 네. 발에 지금 걸렸나요? 안영준 선수의 발에 걸리긴 걸렸어요. 걸렸군요. 아주 네. 채웠군요, 살짝. 네. 예. 네, 여기서 걸렸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트래블링 아니냐. 벤치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벤치 테크니컬 파울. 여기서 걸렸어요. 아, 걸렸군요. 네. 예. 일단은 벤치 테크니컬로 인해서 KCC가 자유투를 던지고요. 이정현이 던집니다.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네요. 네. 저도 그냥 미끄러졌는 줄 알고 예. 저렇게 미끄러지면 또 부상이 오거든요. 자, 문경 감독 계속 본부석을 쳐다보고 있네요. 흐름 상태 벌어져서는 안 되는 SK 입장이었는데 일단 KCC는 달아납니다. 그리고 자 이정현 선수의 좀 팀 파울에 대한 예. 거고요. 지금 테크니컬 파울에 대해서 전태풍 선수. 그리고 공격권까지 에미 선수가 지금 이영 감독 앞에 와서 이런 데 있어요. 네, 계속 너무 흥분하지 마라. 예. 이렇게. 자, 지금 이 한 장면 때문에 적과 훨씬 더 많이 벌어졌네요. 네, 많이 벌어졌어요. 예. 3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쿼터. 이정현 34대 24라고 37대 24라고 다르거든요. 예. 러드 득점 짧았습니다. 하승진 리바운드 골밑 득점. 점점 더 벌어집니다. 11점 차이. 하승진 선수 오늘 마음 먹고 나왔어요. 자, 쉴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뒤쪽 김민수. 김민수 득점 에어볼. 네. 김민수 선수는 저렇게 앞에다 수비수를 두고 던지는 게 조금 부정확하죠. 지금 또 이정현 선수가 넘어졌는데도 쪽입니다. 자, 비디오를 한번 보겠다라고 심판들이 했고요. 유파울 여부를 체크하는데요. 네, 리바운드 들어가면서 박스아웃 과정에서 화이트 선수가 이제 조금 팔뚝 좀 썼어요. 네. 네. 뒤쪽인데요. 옆으로 가면서 네, 옆으로 가면서 네, 팔뚝을 밀었죠. 네. 또 이정현 선수가 잘 넘어졌네요. 화이트 선수의 반칙. 지금 이제 유파울이 지금 유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고의적인 파울. 예. 정신이 없네요. 지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역시 타이트하고 뭔가 더 적극적인 건 좋지만 지금 반칙들 벤치 네,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서울 SK인데요. 네. 자유투로 계속 스코어를 올립니다. 지금 이번 2쿼터에 KCC가 20점을 올렸는데 그중 6개를 자유투로 네, 넣었어요. 예. 41대 28.
안쪽 투입. 하승진 쫓아냈고 필승. 자, 파울 많이 나오는데요. 세부경의 반칙. 이 그 SK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세부경 개인 반칙 세 번째 반칙. 승진이 이번엔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오늘 KCC는 자유투 13개 중 11개 성공. 하승진은 2개 중 1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 점수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내서 네. 두 번째로 많은 득점, 11득점 하승진. 아, 오늘 자유투로 지금 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승진이 앞선 SK전 4경기를 뛰었고 상대전 7.8득점밖에 하지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벌써 11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유투로 해서 15개에서 13개가 지금 성공되고 그러네요. 있어요. 자, 비교. 지금 약간 발이 밟혔나요? 대표 반칙 소리 들었습니다. 아, 무릎 부딪혔나요? 아, 예. 재보경 선수가 이제 무릎 쪽이 좋지 않잖아요. 아, 예. 아, 그러네요. 무릎끼리 부딪혔나요? 예. 올 시즌 내내 이제 무릎 쪽에 물이 차서 계속 물을 빼면서 휴식도 취했고 경기를 뛰고 있는 재보경 선수인데요.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아무튼 모티퍼에 걸려 있는 상황. 1분은 들어갑니다. 이경남도 또 오늘 경기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을 텐데 현재까지는 뒤지고 있습니다. 10득점 올리고 있는 최무경. 어제 문경훈 감독이 하프타임 때 그 잠깐 팁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멤버 체인지를 많이 왜 했냐 그러니까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다. 네.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에미 찰스 로드가 뒤쪽 선택풍에게 다시 찰스 로드 석점 시도 넣거립니다. 승진 뒤에서 가져갑니다. 전대풍 다시 골 밑쪽 로드 득점. 아, 골이 잘 도네요. 골밑 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점수는 15점 차입니다. 헤인즈 최부경 골밑 성공. 다시 13점 차. 2분도 남아 있습니다. 이 쿼터. 에미 가운데 엠 득점입니다. 골파 성공. 아, 다시 전태풍의 반칙. 스틸 시도해봤던 전태풍 선수인데요. 게임 반칙 세 개째입니다. 전태풍. 자, 전태풍과 유정현을 다시 교체해주네요. 정창령과 이현민이 투입됐습니다. 아, 원샷 성공해, 원샷 성공. 주상. 자유투 안현진 1구 실패. 오늘은 아직 득점이 없는 안현진 선수인데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현민 에미 로드 스틱 민서 매치업 바뀝니다. 에미 흔들다가 왼쪽 찰스 로드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네, 이번엔 리바운드 안 뺏겠네요. 찰스 로드 선수는 이제 밖에 나와 있네요. 안영준 돌파 시도 티빈 그 전에 휘슬. 자, 이번엔 마음 놓고 한번 안영준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 봤는데요. 치열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뒤에서 왔죠. 네, 몸이 닿았어요. 예. 네. 다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저 에미 선수하고 찰스 로드 선수하고 얘기하는데 예. 헤인즈 선수가 옆에 가서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 그러고선 따로 네, 둘이 하프라인 가갖고 둘이 얘기 다시 하네. 저리 네, 따라다니면서 네, 지금 도망가죠. 도망가서 둘이 따로 얘기하죠. 헤인즈 네. 선수 지금 왜 너네끼리 얘기하냐. 네. 찰스 로드 선수가 상당히 팀에 많이 이제 녹아드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네요. 찰스 로드 선수도 지금 시즌을 KBL에서 많이 했죠. 예. 많이 하면서 뭐 흥분도 많이 하고 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전태풍 선수라든가 에미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하.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KBL 뛰다 보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로드 선수 자제를 시키고 로드 선수가 또 많이 KBL에서 했기 때문에 네. 또 로드 선수도 이제 좀 철들 때도 됐죠. 네. 로드 선수가 안영준도 지금 4반칙이고요. 네, 안영준 선수가 어제도 파울이 3개가 빨리 전반전만에 나왔거든요. 네. 네, 파울이 많아요. 그래서 신인이라 지금 신인상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파울이 많으면 게임을 많이 못 뜁니다. 자 오늘 구독점 10점 찰스 로드. 찰스 로드 선수가 KCC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승진 선수 쉴 때 골밑을 지켜주고 그러네요. 하승진 선수와 같이 뛰면서 외곽도 좀 슛도 던지고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한영준을 시기하고 다시 변기훈이 투입됐습니다. 자 헤인즈 위험할 뻔했고 자 헤인즈 골밑 다시 잡아서 펌페이크 이후에 골밑 득점입니다. 아 영리하게 하죠. 네. 지금 순간적으로 공을 놓고 나서 네. 민수, 기훈 이쪽 저쪽 가 이렇게 시켜놓고 본인이 움직였는데요. 에미 플러터 밀었습니다. 자, 앞판에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에런 헤인즈 사이드 쪽 변기훈 9점짜리 금을 밟았네요. 네. 49대 39. 에미 점수는 다시 10점 차. 러드 다시 외곽 쪽 약간 불안했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1초 이현민 어렵게 던졌고 리멘 맞았는데요. 찰스 로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네, 저런 거죠. 그리고 포스터 밀고 들어가는 찰스 로드 들어가는. 네. 지금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득점과 연결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크죠. 5라운드 10점 8리바운드 21점 2득점. 찰스 로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됐죠. 시간이 없죠. 이렇게 파울. 네. 파울이 일단 허스에 올렸고요. 자, 지금 송교창 선수의 반칙이 불렸는데 0.3초로 이제 공격 시간이 조정될 것 같고요. 송교창도 반칙 3개째. 야, 여태 팔했거든요. 예. 자, 두 개가 다 들어가면 다시 10점 차가 됩니다. 공격 시간은 지금 2쿼터 시간은 0.3초로 조정이 됐군요. 1분 실패. 네, 안 들어갔어. 아, SK가 예. 최근 경기에 이제 실점을 많이 줄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KCC한테 득점을 너무 많이 주네요. 그러네요. 네. 어제와는 상반된 입장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들어가면서 점수는 11점 차. 자, 2쿼터까지 전주 KCC가 11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아났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추격을 좀 허용하면서 그래도 11점의 리드를 안기고 있고요.
SK 입장에서는 이제 벤치 테크니컬로 인해서 자유투로 실점을 좀 많이 허용했던 이 쿼터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추승윤 감독과 퀵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승윤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좀 그 전반전을 보니까 지금 골 및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 좀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까? 예, 일단 그 상대팀이 저희가 로퍼스트 하면 좀 더블팀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 게임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좀 포지션을 좀 잡아줬고요. 네. 나온 거에서 좀 자신감 있게 던지라고 했는데 4라운드 때는 조금 주춤주춤 했던 게 있어서 네. 그 나오는 거는 무조건 자신 있게 쏘라고 그리고 백코스만 좀 빨리 해주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잘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항상 뭐 SK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좀 많이 뺏겼는데 네. 그런 디펜스 저 리바운드적인 면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초반에 그런 면들을 좀 잘해줘서 네. 저희가 좀 속공도 좀 많이 넣은 것 같고 네. 예, 좋은 오펜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쿼터에 그 도망갈 때 그 노장들 주전들을 좀 많이 쓰셨는데 체력적인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 그래서 좀 쓰면서 지금 네. 좀 많이 바꿔주면서 네. 그리고 스타트도 좀 게임을 많이 뛴 선수 좀 많이 안 뛰고 네. 그 넣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승 감독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주간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 전주체육관입니다.